안녕하세요. 골스FM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5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를 살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3대 주요 지수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동반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고하권에서 또다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장 초반 다시 한번 3200선 회복을 시도했다가 현재 살짝 밀리면서 0.0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3180선 후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특히 기관이 30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0.5% 정도 오르면서 980선을 넘어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경제 재개 수혜주들, 소비주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과 면세점, 화장품, 그리고 영화관 관련주들이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SMC를 필두로 엔터 콘텐츠 주들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통신 장비주들의 상승 흐름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앞서 통신주의 강세에 이어서 장비주들로도 매기가 확산된다는 분석 나오면서 오늘 오이솔루션과 KMW 같은 종목들 오랜만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하면서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시장과 종목별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는 아직도 좀 혼조 양상 보이고 있고 코스닥 쪽이 더 강한 모습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월 말이잖아요. 네. 이제 내일부터 다시 월 초고 그러면 이제 이 월이 바뀔 때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한 달간은 이제 어땠고 그 다음 달 이제 어떨지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5월 달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면은 월 초에 굉장히 좀 힘든 구간들이 좀 있었고 이제 월 중하순쯤 왔을 때에는 뭔가 주식이 막 빠지는 건 아닌데 시장 자체가 되게 지지부진하고 심리적으로 좀 지쳐가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지수상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은 뭔가 이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할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6월 달에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 좀 해소가 좀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제 5월 달을 좀 보고 좀 배울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5월 초에 나오는 이제 이 경제 지표들입니다. 이제 월 초에 항상 월의 첫 거래일 또는 월의 세 번째 거래일 또는 월의 첫 번째 금요일 뭐 월의 두 번째 주 월요일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원래 정기적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특히 미국 쪽에서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이번 5월 초 때 경험 삼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나오는 뭐 물가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PMI 지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금리를 막 갑자기 급등시키기도 하고 급락시키기도 하고 인플레이션 이슈 나오기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어려워졌었잖아요. 이 월 초에 나오는 이 경제 지표들이 특히 고용이랑 물가에 좀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들을 좀 다시 자극을 좀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자동차 업종들 위주로 좀 올라왔지만 그래도 당장 내일이면 또 경제 지표가 나오니까 조금은 살펴보자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도 워낙 좀 조용했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한 번씩 짚어주셨던 뭐 경제 재개 관련 주들이나 이제 뭐 백신이 이제 좀 많이 들여오는 좀 이슈들이 많이 뉴스들이 들리니까 뭐 아무래도 뭐 여행주나 레저 특히 뭐 CJ, CGV나 뭐 여행 업종들 좀 오늘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한참 동안 고생 많으셨던 통신주들이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는 좀 강한 것 같은데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보합권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재개가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로도 이제 코스닥 위주로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던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등이 나오는 이 반작용에 대한 힘도 좀 강할 거예요. 코스닥이 지금 당장은 좀 움직여주고 있지만은 아마 이번 월초쯤 지나서 뭐 물가나 고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큰 특이사항 없다라고 하면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던 뭐 자동차라든지 그 이어서 뭐 이제 오늘 통신주들 반등 나오는데 통신주에 이어서 뭐 2차 전지나 뭐 반도체까지로도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월초에는 조금은 경계 심리로 개별주들이 움직이지만은 여전히 아직 시장을 좀 지지해갖고 잘 지켜주고 반등 나오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시고요. 주도 업종이 잡힐 때까지는 좀 개별주 장세 좀 이어지겠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은 경제 재개 관련된 테마주가 가장 흐름이 좋다라는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월 초 나오는 경제 지표를 기다리면서 좀 잔잔하게 그리고 개별주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정책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가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들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시고요. 현재는 일단 월 초 개별주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 큰 이슈가 없게 된다면 월말쯤 돼선 다시 한번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이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요. 이러한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스피 종목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현우산업인데요. 전기차 관련해서 많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수가가 4,000원 초반대였는데 이미 6,000원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종목을 3월 30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차트부터 좀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60%나 수익을 줬던 이제 종목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을 저희가 가져나왔을 때 뭐 이런 종목이 다 있나 뜬금없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수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입니다. 여러분 30이면은 이 자리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슈팅 나가기 직전에 이제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아예 잔잔한 종목보다는 한번 이제 슈팅이 나왔다가 놀리먹 주는 그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맥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이 종목도 슈팅 나온 이후에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올라오는 구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상한가도 한번 찍고 슈팅이 나온 모습을 보여줬고 60%가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은 만약에 똑같은 6,300원, 현재 6,320원인데 만약에 요쯤 한 4월 초에 6,320원이었으면은 일부 정리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전에 이제 한번 나왔던 고가 인근이기 때문에 정리해주셔도 되는데 오히려 지금 똑같은 가격이지만 예전처럼 이제 인평선 간의 이격이 좀 벌었다면 지금 이격이 좀 줄어들고 다시 한번 힘을 모은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부 상승 가능하고 신고가 뚫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신고가 쓰는 종목이니까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매수가 보시면은 이때 길목을 노려서 들어갔고 이때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 심적으로 좀 여유 있게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익으로 길게 끌어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제 매달려 있는 신고가 뚫고 가는 종목에서 결과적으로는 30% 올랐는데 내 매수한 이후에 5% 10% 빠지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밀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사시는 거는 이제 늦었다 혹은 나가 단기 매매나 급등 매매 위주로 분봉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돌파 매매 영역에서는 소비 좀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영역이지만 초보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 고수의 퀴즈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도 오늘 가져온 종목뿐만 아니라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현우산업 그 이상 되는 종목들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종목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산업 보유하신 분들의 한해에서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한 차례 조정 나온 뒤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 보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댓글 말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까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게시판이 나오고요.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5월 31일자 게시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여러 가지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주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이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종목입니다. 기로 시작하는 단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 굉장히 힌트를 어렵게 내주셔야 할 것 같은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이제 저기 물음표에 있는 거 다 보이실 것 같아요. 글자가 보여요. 지금 다 투시가 좀 되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오늘 종목 일단 굉장히 쉽고요. 네. 굉장히 쉽고 그래서 힌트를 조금 어렵게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 8만 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 마침 또 지난주에 조금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이제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한테 조금 좀 힘이 될 수 있는 상승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죠. 근데 뭐 오늘은 조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지만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는 그 정도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그나마 좀 힌트 좀 그나마 좀 어렵게 드리면은 네. 현대차 그룹에 속한 회사이고 완성 판매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를 파는데 네. 어렵게 설명하면 이제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다. 일부러 좀 다른 이름도 좀 갖다 놨고요. 그나마 좀 이제 혹시나 지금 잠깐 뭐 딴 생각 때문에 생각이 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네. 한마디만 좀 더 드리면은 원래 세 글자였습니다. 원래 회사 이름 세 글자였는데 너무 많이 차로 줄어들었고 왜냐하면 기로 시작한 종목이 또 몇 개 없어가지고 되게 찾기 쉬우시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종목 답보다는 그 뒤에 붙은 부가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오늘 부가 내용 좀 잘 붙여주셔가지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가 무슨 과제할 때 글자 수 늘리는 것처럼 열심히 늘어놨습니다. 기로 시작하는 답이 또 나올 것 같은데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쉬운 종목들도 있고 어려운 종목들도 있겠죠. 이제 이름 좀 어려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기 힘드시니까 네. 이름 맞춰주셔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처럼 이제 누가 봐도 기자만 써 있어도 이미 두 번째 글자 이미 뭔가 들은 것만 같은 그런 이런 종목입니다. 일단 하나 전부터 마저 말씀드리면 연간 263만 대 규모의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는 회사다.
뭘 생산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뻔히 아시겠죠? 아시고 있을 테고, 특히 이제 자동차 중에서는 K시리즈 및 SUV 모델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최근에 이 회사 로고가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그 회사 이름처럼 생겼는데 요즘은 이제 KN처럼 생겨가지고 지금 네. 저 로고를 제대로 변경한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제 디자인 부서에서 반성문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N이 왜 N인 거예요? 이게 원래 N이 아니고 네. 이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쓴 건데 N처럼 이게 이제 N처럼 보인 거예요. 아. 붙여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N으로 아시는 분도 괜찮아요 옆에. 네. 아니, 그리고 정말 N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실 만큼 지금 댓글도 막 올라오고 있어. KN이라고. 예. 네. 그래서 KN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K, 정답은 KN이라고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회사지만 오늘은 이제 좀 스토리도 좀 같이 보내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이 회사에서 나온 차량들을 이용해 보시거나 차량 후기라든지 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이제 쉐보레 차인데 네. 쉐보레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차를 잘 모르거든요. 차를 잘 몰라가지고 외제차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못합니다. 뭐 김상현 전문가 같은 경우는 차를 잘 알고 정비사 자격증도 있는 정말 이제 뭐 진짜요?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못 고치는 게 없네. 저처럼 네. 이제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은 국산차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K로 시작하는 D로 시작하는 이 회사의 자동차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네. 추천과 비추를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말하지 않으셨죠? 왜 그냥 말한 것 같, 들은 것 같은 그 기분이 드네요. 기자만 들었는데도 네. 기분이 든다라고 표현했지만 기분을 얘기를 해도 마치 이 회사의 이름을 들은 것 같은 묘한 느낌과 느낌의 회사 D로 시작하는 구글자 회사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차량 품평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다. 저도 지금 차를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같이 남겨주시면 저도 네. 도움이 되는 문자를 선정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이 너무 쉽다 보니까 이 정답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영 전문가님께서는 차량 품평, 평가, 좀 평점 이런 걸 듣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두 글자니까 오늘 이행시를 좀 뽐내볼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가 없으신 분들, 차에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오늘 기땡으로 한번 이행시를 적어서 잘 보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1차 힌트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2차 힌트 다시 한번 들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지금은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42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성 엘텍 매수가 1295원, 비중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실 보고 있는데 손절해야 될지 조금 더 기다려도 될지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1145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한번 강세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이분은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보유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까 저희 현우사원 같은 경우도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지만은 급등 이후에 한 몇 달 지나가지고 눌림목을 주는 자리에서 길목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바닥이 잡힌 걸 확인하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진입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온 자리에 들어가니까 정작 바닥이 나와가지고 진입해야 될 자리에서 이제 무섭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하니까 던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1295원, 1300원 정도 되시는 가격이면은 한 요 정도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있는 가격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뉴스가 많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셨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만약에 위에서 이제 사셨다고 하신다면 사실 납득 못할 정도의 매수가는 아니에요. 뭐 이제 뭐 1500원, 1600원에 대응되면 매달려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애플카, 스마트카 관련됐던 모멘텀도 좀 있었고 M&A 합병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 와중에 이제 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아직 이 추세가 무너진 정도는 아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은 하단에서 한 1100원 인근에서 계속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구간이 깨지지 않다면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와가지고 매수가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1100원 정도 잡으시고 그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 보유율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가격대는 매도를 고민할 가격도 아니고 매수를 고민할 가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손절가를 1100원 말씀드리면은 아니 왜 지금이 1150원인데 더 싼 가격에 팔려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이에는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하고가 있다고 손절이 있다고 치면은
이 그 사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고민할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깨지고 조금 더 손실을 보더라도 깨지고 나서 매도를 고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손절가 1,100원 강하게 깨지는지 여부 확인하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1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매매 전략 참고해보시고요. 다음은 78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선익시스템 메타버스 테마주라고 하던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를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주와 오늘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한번 올라왔잖아요. 한번 네.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흥행한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막 길게 이제 보실 만한 관점은 사실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려면은 일단 지금 당장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집중했지만은 또 한번 또 정신이 또 다른 데 막 몰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메타버스는 또 다시 빠지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그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시 들어가셔도 좋은데요. 지금은 이미 테마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 지금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익 시스템도 신고가로 넘어서는 이제 부근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또 추가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뭐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매수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여기서는 좀 수익을 좀 안전하게 좀 내려고 안전하게 좀 접근을 좀 하시려면은 5일선 정도 또는 11선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빠졌을 때 들어가시는 게 일단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시가가 되겠죠. 23,500원, 24,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좀 내려오면 매수를 하시는 게 3-4%라도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게 보실 자리가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한 5%, 10% 이상 수익이 나오면은 일단 챙겨두고 빠지면 또 샀다가 또 5%, 10%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구간이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5%만 나와도 일단 나오시는 게 일단 좋아요. 대신에 이제 선익 시스템이 메타버스 테마주다 앞으로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셨다가 나중에 좀 눌렸을 때 그때 들어가 보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종목, 괜찮은 테마이니까 이번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는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에 한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좀 더 천천히 흐름 보면서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투젠 매수가 26,800원, 비중 10%입니다. 많이 빠져서 걱정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미투젠 오늘 현재가 22,3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초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매매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라방 이제 금요일날 라방을 제가 매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방 할 때 여러분들 매매 포지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종목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현호산업 같은 경우도 현재 신고가 영역에서 단기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단, 그걸 할 수 있는 분들, 좀 이제 돌파 매매나 분봉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하시는 거지. 초보분들 접근할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규 상장 종목들도 추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하시는 분들 접근하시면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게임 관련 이 카지노 게임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게임 관련주를 앞으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제 세대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을 겪어본 세대 아니겠습니까? 소위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삐삐를 쓰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걸 쓰다가 인터넷 쓰다가 지금 뭐 스마트 기기까지 뭐 발빠르게 지금 넘어온 세대인데 3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은 3차 산업혁명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좀, 이제서야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불만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즉, 언택트 시대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 컨텐츠 관련 종목이라든지, 기계, 5G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쪽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같은 측면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게임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보시면 차트가 상장한 이후에 거래량이 좀 터지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26,000원대에 샀으면 26,000원, 27,000원대에 샀으면은
하신 자리는 그렇게 납득이 못 가는 안 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만약에 들어가셨으면은 적어도 한 그 밑에서 손절가는 깨지면은 바닥 자리가 깨지면은 손절을 해주셨어야 돼. 그게 한 25,000원, 25,5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손절을 해주셔야 되고 그 자리가 깨지고 나면 계속 이제 바닥이 없잖아요. 신규 상승 종목이 무서운 게 밑에 바닥도 매출물이 없다는 게 무섭거든요. 지금도 계속 저가를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신저가 상황이죠. 저가를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어 빨리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이제 24,000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전에 이제 잡았던 바닥 인근까지는 이제 올라올 수 있으니까 24,000원대 절반도 정리하시고 돌파해서 상승하는지 정도는 확인하시고 24,000원 다시 밀려 내려왔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남은 비중도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정리를 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전략 제시해 드렸는데요. 24,000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근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돌파하게 되면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데 만약에 다시 밀리게 되면 나머지 비중도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8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NEW, 뉴입니다. 매수가 13,000원, 비중 50% 보유 중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비중이 크거든요. 이 종목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 이번 달 초에 디즈니 투자 소식 나온 다음에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한 1,400원인데 비중도 크신데 어떻게 좀 전망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번에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지금은 뭐 장기적으로 계속 뭐 우상향 이런 전망을 좀 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되게 긍정적인 점은 121선에서 한 그래도 한 2주, 3주가량 되게 꾸준한 지지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보유를 하실 때가 맞고 비중이 만약에 조금 있었으면 지금은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비중이 50%라서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 일단은 이번에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13,000원까지 막 원웨이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방향으로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12,000원쯤 되면은 한 절반 정도는 좀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13,000원인데 이 13,000원에 왔을 때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하면은 뭐 매수가를 회복하고 매도하는 전략이 되겠지만은 꼭 그렇게 안 해도 12,000원에 절반 팔고 14,000원에 절반 팔면은 그래도 매수가 회복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12,000원에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13,000원까지 올 거면은 14,000원까지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13,000원에 매도하지 말고 잔량은 14,000원 이상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고 12,000원에 절반 정도를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번 달 초에 급락이 나왔을 때 매물이 좀 많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거기서도 다시 내려오는 흐름들이 좀 셀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매도 한번 하시고 다시 10,000 초보가 넘으면은 좀 추가 매수도 다시 진행할 수 있으니까 12,000원에서는 분할 매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최종적으로는 정고점이 14,000원까지, 15,000원까지도 아직은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2,000원대에 좀 매물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 올라왔을 때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매수가가 회복이 되면 14,000원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종목 상담 모두 진행해 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 고수의 픽 종목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기로 시작하는 기땡. 오늘 힌트 퀴즈인데 힌트 더 주실 게 있으신가요? 어쨌든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요. 네.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보니까 그 KN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회사 이름을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기나라고 써주신 분도 계십니다. 기나. 거의 뭐 특히 요즘 이제 자동 차가 시내에서 도로 주행이 50km밖에 안 됩니다. 네? 50km 안으로 이제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네. 차들을 차라리 50km 안쪽으로 속도를 못 내게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밟지도 못하는 거, 180까지 밟지도 못하는 거, 네. 계기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의 차량 중에서 괜찮은 차량들, 차량 추천을 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저한테 어울릴 만한 차라고 하면 맨날 큰 차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큰 차보다는 한 중형용도 딱 좋더라고요. 그런 건 어때요? 그 뭐지? 네모난 거 뭐지? 그 네모난 차. 네모난 차. 그것도 여기 거예요? 렉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넘어지는 차. 맞아요. 그런 것도 은근히 귀엽잖아요. 근데 제가 타면은 네. 내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차를 불쌍해 보겠습니까? 전문가님 그거 타시면 차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봤을 때 네. 마신 녀석들이 4명에서 그 차를 타는 걸 제가 봤는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언덕 위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하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어울리는 차례를 하셔야 되고, 예전에 이제 제가 지난달인가 라방할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귀신 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계열사의 차량들이 귀신을 본 것인지 이 계열사의 차량들이 무서운 건지 제가 이제 이야기 결론이 뭐였냐면은 네. 귀신을 보고 나서 바로 차에 시동이 나갔다. 주행 중인 차가 시동이 나갔는데 이게 과연 귀신의 소행인가 차의 문제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차 타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종목들과 함께 보내주시면은 이 회사의 차에 대한 에피소드 또 좋은 차량 추천을 같이 해주시면 저도 차를 고르는데 참조를 좀 해보겠다. 특히 최근에 네.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완성차 종목도 좋지만은 부품주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이제 자주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우량주 좀 갖고 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 종목과 함께 볼 수 있는 부품주들도 같이 아울러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아마 이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프로그램에서 저희 뭐 부품주들도 뽑아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이 있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아무래도 차량 관련된 이야기 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는 나와 어울리는 차 어떤 차일지 이유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야겠죠? 저뿐만 아니라 네. 뭐 예를 들면 김도원 앵커님과 어울리는 뭐 차라든지 네. 특히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김도원 앵커님처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덩치가 작으신 분들이 네. 이제 조금 이제 스몰하신 분들이 막 모하비 같은 거 타고 내려왔을 때 그 이제 멋이 뭐 있거든요. 이게 네, 큰 차, 제일 이제 큰 이제 이런 차 딱 이제를 그런 차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하시는 분들이 타고 딱 내려와서 딱 차를 내릴 때 그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가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저희 유튜브 댓글에 김동원 앵커님과 엮여 있는 네. 두 글자의 이행시를 지어주신 분들도 있는데 네. 도원 앵커님한테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런 품평 오늘은 종목이 네. 원하셨기 때문에 차량 품평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정답 딱 보내주지 마시고 정답과 관련된 이야기들, 차와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와 어울리는 차, 어떤 차가 있을지 모든 이야기들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주로 다섯 분을 선정할 예정이니까요. 자, 지금 바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모두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ECS 매수가 8,100원, 비중 20%입니다. 마켓컬리 상장 소식 호재 때문에 매수를 했다가 지금껏 죽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려는지 고수님께 상담 꼭 부탁드려요. 이쁜 도원님까지. 아유, 문자 잘 보내주셨네요. 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6,080원이신데 지금 최근에 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종목도 이제 네.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지금 이제 사도 되는가 이제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거든요. 똑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단기적으로 못 가고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이제 마켓컬리도 저번에 뉴스 나왔을 때는 정말 이제 제2의 쿠팡 관련주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300% 400% 급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좀 꺾였잖아요. 이제 꺾였는데 이게 또 요즘에 또 메타버스 관련이 또 조용했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제 이 마켓컬리 관련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은 수급적으로 뭔가 이탈하지 않고 지지선만 깨지 않으면은 어차피 손절 늦은 것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켓컬리가 지금 상장이 된 것도 아니고 상장 실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 조금 더 이슈는 좀 기다려 볼 수 있고 종목 자체도 지지선이 6,000원에 한 번, 4,800원에 한 번 있어요. 이제 물론 시청자님 매수가에 따지면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긴 맞지만 지금 뭐 이 상태에서 손절 전부 다 해버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 6,000원 이번에 지지선 한번 지켜주면 제일 좋고 못 지켜주면은 뭐 5,000원까지도 한번 보고 나서 차라리 매도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속은 좀 시원할 거예요. 마켓컬리가 아직 뭐 재료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니까 혹시나 뭐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 한번 기다려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좀 남았고요. ECS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 테마주가 당장 오늘은 가서 내가 지금 당장 가고 싶지만은 일단은 조금만 지나면 다시 다 이렇게 내려오고요. 내려오고 나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옵니다. 그런 것들 까먹지만 말고 관심 종목에 잘 저장해 두시면은 기회 다시 오시니까 ECS는 결론적으로는 5,000원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이슈가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한 5천 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0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일렉트릭 매수가 23,500원, 비중 30%인데요. 주가가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 걱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일렉트릭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21,6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주가가 좋지 않은 거죠. 일단은 뭐 23,000원대 하셨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글쎄요, 대복주 움직일 때 한번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흐름 자체를 보면 전체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들만, 아까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좀 더 연결해서 하면은, 지금 이제 기본적인 내연 기관에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 관련된 업종들, 충분히 이제 앞으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종목 자체도 지금 흐름 자체가 그냥, 우상향 계속 해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굳이 뭐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문제는 매수가예요. 지금 이 자리에 매수하셨는데 매수가가 안 좋으니까 흐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가장 이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매매 횟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은 절대로 돈 벌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수들,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선수들 외에는 가장 이제 여러분들도 실제로도 지나고 나면은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서 카카오 내가 얼마 샀었는데 지금 얼마더라, 내가 삼성전자 옛날에 얼마 샀었는데 지금 내가 던지고 나니까 이렇게 올라왔더라. 사실은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개별주들 말고도 정말 큰 종목들도, 그러니까 확실한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왜 던졌습니까? 딴 종목 더 빨리 할 것 같아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흐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흐름이 좋은 종목은 흐름이 깨질 때까지 매매 속도를 줄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시는데, 돈을 벌려고 이 바닥에 들어가셔가지고 자꾸 재밌는 매매만 찾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라에 열심히 세금만 내는 거예요. 증권사에 수수료 주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이다. 61선 깨지기 전까지는 쭉 가져가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61선 이탈 전까지는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0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성중공업 매수가 6,680원, 비중 44%입니다. 비중이 큰 편인데 하락세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종목 진단과 전망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실적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이분은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일단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네. 또 이슈가 나올 것들은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다 이렇게 보는 측면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 매수가도 다행히 막 되게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가격 같아요. 6,600원이면은 빠지거나 추가 매수 좀 해주셨는데 제가 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매수가가 6,680원인데 한 6,700원쯤 오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가 봐도 재무적으로 좀 위험이 있는, 앞으로 뭐 전망을 봤을 때는 좀 살아날 거라고 다들 보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재무가 안 좋은 곳에 그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지금 이 회사에 좀 넣어놓고 계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좀 리스크가 있는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그래도 지금 많이 빠져있는 측면에서 반등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되, 말씀드린 것처럼 6,700원쯤 오면은 비중 축소를 해보시고요. 이 시청자님 제외하고도 이 삼성중공업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갭 정도 다시 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7,000원 정도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구간은 5,700원, 5,600원을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당분간 유지하시되 목표, 최종 목표가로는 한 7,500원까지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7,000원 이상까지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다만 한 6,700원에서 6,8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목표가는 7,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전자 매수가 16만 2천원, 비중 7%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목표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지금도 충분히 사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작년 12월 말쯤에 있는 가격대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의 반년 동안 횡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LG전자에서 휴대폰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이야기 이후에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들어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같이 시장이 좀 괜찮을 때 두 가지입니다. 주가가 상승했다가 더하기 위해서는 가격 조정을 주든지 기간 조정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조정을 줘야 되는데 기간 조정은 사실 6개월 넘게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 구간에서 오히려 뭐 지루하셨던 분들은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간 조정을 많이 지금 겪은 상황이다 보시면 중요한 자리 바닥권 한 14만 원도 가격대에서는 지지를 해주면서 옆으로 누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조금 더 진입해 보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제 누워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한 번 정도 돌파하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이제 시장도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시장도 아직까지 올해는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제가 올해 초에 말씀드렸고 지금까지도 박스권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도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 박스권 상단을 한 17만 5천 원 잡으시고 현재 매수하셨다가 17만 5천 원 인근에서 다 던지지 마시고 왜냐하면 언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지는 돌파해보고 나서 아는 거거든요.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일부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보유하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박스권 등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상단이 17만 5천 원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돌파 여부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기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뭐 퀴즈가 너무 쉬워가지고 네. 여러분들 뭐 다 아셨을 겁니다. 기아고요. 네. 일단 종목 이제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뭐 시초가 잡아봅니다. 매수가 85,100원, 목표가 10만원, 손절가 7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작년에 하반기에 대형 우량주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올해 내내 지금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 좋은 종목도 좀 모아가시는 방법이고 이 종목도 아까 일전자와 같이 많이 급등한 이후에 옆으로 누구면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 구간에 접근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상승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접근해볼 만한 종목 기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기아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오늘 문자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시청자분들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게 제가 자꾸 전문가님한테 말을 안 시킨다고 네. 말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제가 말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전문가님 말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상 전문가님 칭찬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4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와, 김상현 전문가님은 차정비 자격증까지 보유하셨구나. 주식 전문가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와, 대단하십니다.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으시군요. 볼수록 매력 덩어리라니까요. 아주 길게 좀 답변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차정비 자격증을 왜 땄냐면은 네. 또 정말 이것저것 제가 이것 저걸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군 생활을 하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네. 딴 거여가지고요. 사실 나오면은 상용차보다 군용차밖에 못 고칩니다. 아, 뭐예요? 그래서 군대를 다시 가지 않는 이상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쓸 데가 없는 걸로. 네. 그리고 볼수록 매력 덩어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다가도 또 답변을 한마디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말 짧습니다, 여러분. 말 시킬 재미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할게요. 자, 또 이행시를 적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두 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0373번님께서 기똥차입니다. 아주 수익률이 죽여주는 고수의 관심 종목. 아, 수익률이 또 죽여준다는 이렇게 강한 칭찬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한마디 해주세요.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슈팅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슈팅 날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고 매매 속도를 줄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 시장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발굴하는 방법 저희 방송을 매일 다루시면 된다 말씀도 드리고 퀴즈도 많이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방송에 안 다루는 종목도 진짜 많거든요. 제가 차마 이제 브리핑을 못 드리는 리뷰를 드릴 수 없는 종목들이 너무 아까운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6395번님께서 보내주신 ENC인데, 아, 제가 잘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기어 넣어라 3단으로, 어라 자동인데요? 어때요? 재미없어요? 아, 아닙니까? 이건 네? 기어니까. 저희 정답이 기어잖아요. 그러네요. 나 기어 때문에 까먹었어요. 다른 이행시도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재밌는 이행시도 있는데요. 어떤 거죠? 한번 읽어주세요. 이행시 기, 귀엽다, 김도원.
아, 아부하지마. 아부하지마가 전문가님의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 이행시가 실제로 유튜브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부하지마까지. 아부 좋은데? 한 개만 더 읽어볼게요. 한 개만 더 읽어볼게요. 0776번님께서 귀여우신 도원 앵커님과 아버지 같은 듬직한 영지 전문가님 너무 즐거운 주식방송 같습니다. 아버지가 되셨어요. 표정이 지금 씁쓸하십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아, 이것이 멘탈이 털린다는 건가요? 아, 처음 등장한 단어 아닙니까? 화이트아웃 상태, 블랙아웃인데 지금 화이트아웃 상태입니다. 아, 이게 머리가 하얘집니다. 여러분, 장사도 못 갔습니다. 아버지라니요. 아, 슬픕니다. 아유, 아. 네,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청년이시죠. 여기까지 더 말 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자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전화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5월장을 오늘로 마칩니다. 이번 주 굵직한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남아있고요. 고용지표도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아, 오늘 시장 오늘 강하게 좀 올라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192선을 지나갑니다. 이 고점 대비했을 때는 조금 밀려난 모습이고요. 현재는 코스닥이 더 좋습니다. 0.5% 오르면서 98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개인과 기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은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물량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얼마든지 포지션 변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외국인이 2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 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르는 섹터들은 뚜렷합니다. 여행주가 강한데요. 이 미국에서는 4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끝냈다고 하는데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서 여행지가 북적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심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도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여행주들 가운데는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현재 시세는 참 좋은 여행이 제일 좋습니다. 20% 가까이 오르면서 16,9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네, 여행뿐만 아니라 소비 쪽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발표된 소비 판매 경우 2.3%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백신 인센티브 모멘텀을 함께 안아가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지 않은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름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면세와 영화 쪽으로 긍정적인 분석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영화와 콘텐츠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좀 되고 있습니다. CJ, CGV 같은 경우에는요, 외인과 기관이 함께 사고 있고요. 이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2거래일째 담아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G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화웨이의 장비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화웨이도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웨이가 빠질 5G 시장에서 경쟁자 중에 누가 우위를 점하게 될지 시장은 좀 그 부분에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반등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에스테크 현재 고점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7,0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이 서진 시스템은 외인과 기관이 꾸준히 담아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5월 들어서 매도세가 작년 3월 이후 역대 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현재 매수 쪽으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3,190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